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선우학사 자 고조선부터 초기 국가 복습 5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렸던 자 그런 질문들을 빠르게 OX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중국 측 기록인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자, OX 5죠. 자, 관자는 조선, 즉 고조선 명칭이 처음 기록된 책이었고요.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산해경은 자 고조선, 즉 조선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열량의 동쪽에 있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관자와 산해경 말고도 저희가 본 수업에서 강조했던 위략이라는 역사책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위만집권 이전에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자, OX. X였었고요. 자, 위만집권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BC 194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지역의 한해 창해군. 자, 이건 뭐였습니까? 한이 창해군을 설치한 것은 바로 어디였었냐면, 자, 시기가 기원전 128년이었어요. 더더구나 이 창해군은 자, 여러분 그 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남녀라는 자이 장수가 한 나라에 투항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라는 나라의 그 영토에 창해군을 두었고 이게 바로 고조선을 견제하려고 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비파형 동군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서 위만조선 시기의 통치 지역을 알수 있다. 너무 많이 했었죠? 자, OX, X였고요. 뭐가 틀렸어요? 네. 자, 위만조선이 아니고 바로 반군조선 또는 고조선 초기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한 지도에서 강조했지만 이런 지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강조했던 부분 보시면 여기 자 고조선 초기 바로 여기였었잖아요. 여기가 고조선 초기 중심지였고 여기서 나오는 거 비파형 동거, 자 북방식 고인돌, 거치무늬 거울 그리고 자 바로 미송시 초기 이거는 고조선 초기 자 영역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물음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오가 먼저 나왔네요. 자, 위만조선 집권 이전에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서 지역을 잃었다. 당연히 오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또한번 강조합니다. 위만조선 언제? 기원전 194년. 자, 그러면 연나라의 침략으로 요서 또는 요령 지역을 잃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기원전 300년 전후였으니까 바로 위만조선 한참 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요서 지역 그래도 맞고, 그러면 또한 요령성 그래도 맞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지도로 또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여러분, 자, 정말 뭐그 중요하도는 몇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자, 흔들리지 않는데, 자, 바로 우리가 여기에 요와 있었었죠? 자, 여기가 요령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요령성 그래도 맞고, 때로는, 자, 여기 요령성이 요동반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요동 지역을 빼앗겼다. 그래도 맞고, 자, 결과적으로 고조선 초기엔 이쪽, 요서 지역까지 영역이 있었으니까, 또한 요서 지역을 잃었다. 다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과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주요 작건 순서 확인하기. 이거 진짜 많이 질문했었는데, 자, 위만이 고조선의 주장을 내쫓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맞습니다. 언제였어요? BC 194년에. 그 다음에 예 남녀가 20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했다. 그래서 바로, 자, 이 한나라는 예 지역에 뭘 두었다? 창해군을 두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고조선이 군대 보내서, 자, 요동에 도와 서파를 살해했다. 이것도 그 다음 사건이었죠? 기원전 111년. 그 다음, 자, 우고왕이 살해되고 왕검성 함락. 이거는 고조선 멸망, BC 108년이었고요. 우고왕은 위만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고조선 영토에 네 개의 군현, 즉, 한사군 두었죠? 언제? 기원전 108년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사건이 고조선의 팔적 음법이 60여 조로 늘었다. 이거는 바로
한사군 설치 이후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바로 고, 유만조선 단계로 들어가면서 유만조선의 사건 순서는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맞는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5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고조선과 관계되어서 후대인들이 또 고조선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것도 되게 여러분 중요했었잖아요. 자, 삼국사기와 열녀시대 기술에는 단군조선 또는 고조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OX, X였었고요. 자,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다뤘고 열녀시대 기술은 조선, 즉 이성계 조선을 다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고조선 관련 문헌에서 단군 건국 이야기, 즉 신화를 다룬 책은 삼국유사, 제왕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스나. 물론 이거 말고도 있지만 이 다섯 권의 책이 중요하고요. 자, 팔조 금법이 기록된 책은 중국 책이었죠. 한서책의 지리지편. 그리고 그냥 신화가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기록한 것은 중국 측 문헌은 관자, 산해경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한국 측 문헌은 동국사라. 이거는 15세기 건국 것도 맞고요. 자, 16세기 박상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표지의 음주 동국사라. 그리고 자, 이것도 여러분 15세기 책이죠. 삼국사 절역. 그리고 15세기 책인 동국통과. 그리고 기타 조선 후기 책이었던 동사강모, 해동역사 등등등. 다 뭐였습니까? 고조선 역사를 다룬 자, 책들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7번 볼까요? 자, 이제 초기 국가 문제였었는데, 여러분 정말 헷갈렸던 게 이거였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삼국지, 자, 위서 동의전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전쟁이 터지면, 우지의점 또는 우지의 전법을 통해서 승패를 예측했다고 한다. 자, OX, X였었죠. 그러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였었잖아요, 부여. 부여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우지의 점을 쳐서 속았고 점을 쳐서 승패를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고구려의 우지의 점법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자, 요 출처와 함께 틀리다는 거죠. 근데 자, 다시 보세요. 다른 책 무슨 장촉은 몰라야 되지만 어쨌든 자, 그뭐 누구 자, 장촉음이 지은 한원 권삼십조 고려조에 인용된 위략이라는 책에 의하면 고구려에도 우지의 정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자 역사는 사료가 중요하다. 사료의 차이인 거죠. 즉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고구려의 우지의 정법이 아니라 부여의 우지의 정법만 기록돼 있고 자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아닌 다른 위략이라는 책에는 고구려에도 우지의 정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는 나라에서는 후, 으꾼, 삼노 등이 하워, 일반 백성을 통치했다는 이 지문, 당연히 오였고요. 자,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했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동해였고. 자, 이게 동해의 치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 나오는 군장 이름은 후, 으꾼, 삼노들이었었죠. 동해는 왕이 없었던 군장 국가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9번. 자, 고구려에는 1세기경에 왕을 사용했다. 또는 왕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자, OX 봅니다. 근데 여러분, 부여로 바꿔도 맞아요. 부여에서도 1세기경에 왕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역시 맞고요. 자, 부여나 고구려나 1세기경에 연맹왕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자, 좀 이따 이제 그러다가 고구려는 자, 2세기 태조 때 게르브 고시에 의한 왕위 세습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 갔고 부여는 연맹왕국에서 망한 나라였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초기 국가 제천 행사를 우리 다 같이 거국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부여는 어디와 연결돼요? 예, 영거였습니다. 자, 특히 12월 또는 은나라 정월이었고 이렇게 한결이 한 것은 바로 뭐였다? 수렵사의 전통이었다. 자, 고구려는 이 중에 뭐였습니까? 네, 동맹이었죠. 10월에 특히 어디에서? 국동대월이라는 동굴에서 왕과 신하들이 하늘에 제사 지냈죠. 자, 동해는 뭐였어요? 무천, 동무, 친구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자, 사마는 5월에 바로 자, 수린날 이게 바로 단오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월의 계절째 바로 가을 곡식 거두고 이렇게 두번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고조선과 초기 국가는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특히 초기 국가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입각한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마한 진한 변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린 또 여전히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습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